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 마당이에요. 저기 다이빙 용품들이 보이네요. 오리발이랑 세트랑. 이쪽으로 나가서 저희는 한국인이 하는 샵에다가 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9시까지라서. 지금 다이빙샵 가는 길인데 엄청 이국적이죠. 여기 다 하얀색이에요. 완전 외국 같아. 외국이지. 우와 신난다. 시간이 되면 이거 프리다이빙 하고 스포 바다에 나가고 있고 지금 핀 신어보고 있어요. 사이즈 이거 말고 좀 더 작은 거 한번 드려볼까요? 많아요. 여기 스쿠버 다이빙이랑 프리다이빙이랑 바닷가 쪽에 식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바다 색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에 다 무슨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녕. 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자기들 맘대로예요. 졸린가 봐. 이게 갈릭 버터 스테이크 시킨 거고요. 밥이랑 야채 조금 나오고 이게 그릴드 칼라마리, 오징어 볶음, 구이, 감자튀김으로 이거는 사이드 시킨 거예요. 엄청 맛있겠죠, 진짜. 음식 나오니까 얘가 여기 와서 앉았어요. 안 줄 거야. 그렇게 쳐다봐도 안 줄 거야. 올라왔어. 얘 지금 거의 무슨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등 대고 음식 쳐다보는가 봐. 먹고 싶어? 안 줘. 아까 스테이크 하나 줬더니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둘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안 줄 거야. 아주머니가 팔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는 뭐 음식 같은 것도 팔고 음식 같은 것도 팔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팔아요. 이렇게 종류는 뭐 이런 그릇 같은 거, 팔찌, 귀걸이, 목걸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다 합 모자도 파네요. 진짜 안 쓸 것 같지만 피자랑 뭐 음식 만들어 온 것도 파. 혼자 다니면은 저렇게 이집장들이 엄청 쳐다봐요. 막 빵빵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 막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머무는 숙소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다이버얼즈라는 곳이고요.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안에가 엄청 예뻐요. 진짜 한번 봐보세요. 짜잔. 완전 이집트 느낌 나죠? 여기 가운데 지금 이거 있는 건 해먹이고 여기 다이버 한 사람들이 걸어놨나 봐요. 다이빙복. 네, 여기 해먹이어서 여기 누워서 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나무들도 많이 심어놔가지고 완전 힐링되는 곳이에요. 진짜 저한테 나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 방은 이 예쁜 분홍색 나무 아래 있는 여기 방입니다.